네, 면세점 관련주 주목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할 만하다.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면세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위드 코로나가 11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국감장에서 관계자가 질병관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건 11월 9일부터 시작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외국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위드 코로나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겠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콘텐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 이런 거에서 지금 최근에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중에 덜 오른 것이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바로 면세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하면 뭐 봐야 되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세 개를 보시면 되겠죠.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은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개 그 언급하신 기업들 종목들 네. 좀 차트 보면서 어떤 흐름을 네. 보이고 있는지도 분석해 주시죠. 최근에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지금 화면을 좀 감독님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는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공매도 출연이 많이 됐는데. 공매도 출연한 자리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9만 700원인데요. 88,476원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호텔신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은 현대백화점이에요. 네. 현대백화점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바닥권에서 지난번에 공매도가 나왔던 자리가 7월 한 7일 정도 돼요. 요 자리를 딛고 올라가면 더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얼마냐면, 8만 1000원대 정도 됩니다. 8만 1403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딛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에너지보다는 상방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겠죠. 신세계는 좀 약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을 관심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잖아요. 당연하죠. 뭐 호텔신라 보셔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흑자전환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 공매도 20일 공매도 추정가를 딛고 88,478원인데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한 12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 제한하겠습니다. 8만 원 이렇게 손절가 제한해 드리겠습니다. 3분기 흑자전환 그리고 향후에 면세점 양호한 실적 고객 믹스 개선 긍정적 위드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 호텔신라 매매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